네, 12월 2일 수요일 글로벌 라이브 정프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로 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애청자분께서 이제 보내주신 귤인데 아,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귤은 살면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예. 아, 뭐 공짜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아, 어디 귤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온라인으로 좀 많이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브랜드는 내일 아침에 외워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귤이 진짜 맛있습니다. 올해 귤 농사가 잘 됐는지 여러분의 주식 농사, 자식 농사, 애인 농사 다 잘 되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미국 주식 농사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영농 후계자시죠?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우석입니다. 하얀 넥타이는 뭡니까? 갑자기. 아, 그, 네, 좀, 얼굴이 좀 푸석해 보일까봐. 아니, 얼굴 푸석. 하얀 넥타이는, 아, 오늘 뭐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아, 좋은 데 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 이틀 동안 쉬었거든요. 네네. 네, 일단 인상 깊게 보이려고, 무리해 봤습니다. 네. 자, 하얀 넥타이를 네. 메고 나오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네. 오랜만에 맵부터 좀 보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빅5 종목들이 약간 색깔이 아유. 녹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빅5의 반격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다양스럽다 생각하고요. 애플이 3%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올라왔지만 그중에서 빅5가 좀 색깔이 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사실은 산업재 말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네. 뭐 빠진 산업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많이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금융, IT 순으로 뽑혔는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많이 올라온 것은 예, 구글의 힘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포함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빅5 쪽으로 약간의 좀 매기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11월 달 하이라이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원래 제가 그 12월 1일 날 어제 나왔으면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어제 못 나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하루 늦었지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모더나가 126%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 얼마 동안에요? 11월 한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네. 예. 네. 조금 많이 올라왔죠.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젠가 그제도 한참 오르지 않았어요, 또? 예, 계속 오늘 좀 빠지는데요. 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아. 예, 가장 지금 백신 주 중에서는 네. 가장 많이 올라온 제약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모더나 안 사고 모더나. 예. 아. 그렇죠. 모더나 안 사고 모더나냐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네. 비트코인이 51%, 테슬라가 비트코인 예 46%, 네. 카니발 크루즈가 46%, 네, 오일가스 생산 업체들이 33%,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던 항공주 ETF인 Z가 30%, 아 Z 예 또 팔란티어를 포함한 신규 상장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IPO ETF가 27%가 올라왔고요. 예, 크루드 오일이 27%, 그 다음에 예, 제가 얘기했던 중소형주가 모여 있는 2000이 예, 네. 예, 죄송합니다. 러셀 2000이 18%가 올라왔고요. 에이. 다우가 12%, S&P 500이 11%, 나스닥 100이 11%, 골드가 5%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샀어도 20%는 그냥 먹겠네요, 그죠? 골드하고 빅스만 안 샀으면 네. 뭐 아무거나 샀어도 10% 이상은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금이 5%가 빠지고 빅스가 46%가 빠졌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정상적인 시장에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못 올랐는데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은 약간 다시 한번 키마추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스닥 쪽의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카니발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오일가스 생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네. 항공주까지 포함해서 실적을 제외시켜놓고 올라온 폭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 상당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실적이 없는 종목이라서 네. 올라온 반등의 폭이 거의 꼭대기가 아닌가 싶어서 더 이상 올라오기 약간 쉽지 않다. 어떤 게요? 뭐 카니발, 아~ 예, 그 크루즈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아~ 뭐 여행 관련주가 됐든 뭐 이런 코로나 피해주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대감으로 네. 오른 거니까. 예, 그렇죠. 오로지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대략 46% 50%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좀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 네.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가장 많이 못 올라간
나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12월 달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가요. 다우 지수가 지금 33년 동안 지금 14번째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이번 11월이었습니다. 11.8%. 제가 월별로 본 거예요? 예, 월별로. 아. 예,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처음 봤는데 저도 제가 보기에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나서 네. 전 처음 본 거거든요, 이게. 주식을 제가 2000년부터 미국 주식 시작했는데 아, 지금 최대 상승이에요? 예, 최대 상승입니다. 최대 상승. 예. 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이고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뭐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우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통주가 모여 있는 건데 네. 거의 12%가 올라온 건 대단한 상승폭이거든요. 이미 놓친 사람은 다음을 또 기대해야 되나요? 다우지수요? 네, 그러니까 다음을 또 기대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우 주식에 투자하실 분들은 상관없죠. 지금 들어가도.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네. 그 나스닥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상황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얘가 단독으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뭐 연중으로 보게 되면 네. 나스닥 대비 처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다우는 좀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한 가지 러셀 2000은요 네. 가장 지금까지 러셀 2000지수가 만들어지고 나서 네. 가장 좋은 해, 좋은 월 18.3% 올라가면서 베스트 월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눌려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다우하고 중소형주가 12월달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주 포함한 러셀 2000은 제가 그 ETF로 말씀드렸죠. IWM이라고 IWM 투자했다고 그러면 거의 한 20%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일단 네. 항공주 ETF를 말씀드릴 건데 제트인데요. 제트가 3월 달에 네. 이 전체 자산이 3,4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7억 달러. 네? 예. 지금 거의 10배. 10배가 커져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이 이걸 ETF를 많이 구매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80배네, 80배. 예. 80배가 커진 모습이죠. 아, 자산 규모는 80배가 됐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최저 대비해서 65% 마이너스에서요. 네. 30% 마이너스까지 반 정도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도 30%가 마이너스인데 기본적으로 그만큼 항공주에 관심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제가 투자 이거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빅5 쪽으로 매기가 들어온다는 것 증거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8월 이후에 첫 애플이 5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5일 동안. 네. 5일 연속 상승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 테크니컬을 분석하시는 분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상승 세계인가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올라온 거?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올라올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빅5 중에서 구글이 가장 먼저 사상 최고치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 애플과 구글이 약간의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구글이 올라온 이유는 예, 구글에 대한 SNS에 대한 광고 어떤 그런 희망 때문에 일단 올라온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유튜브에 대한 광고 수익이 커질 걸로 보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애플과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빅5가 시작 이끌고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에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영어 약자 있잖아요. 주식 그 앞에 애플인 뭐 AAP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글자까지 아닙니까? 다섯 글자도 돼요? 네. 아, 그 자기 마음이에요? 다섯 글자도 할 수 있죠. 예. 아, 다섯 글자도 돼요? 예, 됩니다. 아, 다 네 글자 밑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구나. 예, 아닙니다. 예. 아. 다섯 글자까지 충분히 되고요. 네. 원래 이게 그 예전에는 네. 4자부터 4자 이상은 나스닥에 국한을 시켰고 3자까지는 이제 뉴욕에 했었는데 구분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예, 옛날에 예, 그게 있었죠?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 어쩐지. 옛날에 아마 옛날에 있는 그 규정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옛날 사람. 이거 진짜 미국 주식 한 20년 안 하신 분은 모르는 내용인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제 뭐 내공이 네.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애플과 구글이 네. 약간의 빅5 쪽에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번 12월은 어쨌든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가지 않을까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영국이요? 예, 지금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오테크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이 먼저 화이자인 바이오테크에 대해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해갖고요. 다음 주부터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영국이 이제 백신을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의 인구가 6,600만 명인데 네. 지금 현재 4,000만 명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4,000만이면 이게 2회 접종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이번에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확진자가 160만 명 나왔으면 나오면서 프랑스, 네. 스페인이어서 순위 3위에 올라 있는 영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빠르게 승인한 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접종 순위는요, 요양원 거주자, 그 다음에 간병인, 노인 순으로 해서 취약계층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하니까 우선순위가 좀 있겠죠. 예,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에 보이시는 거 있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뭐죠? 요게 바로 네. 화이자가 들어가 있는 그 영하 70도의 냉동고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여기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콜드체인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연구 준비해서 일단 할 거라서 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니까요. 지금 많은 국가에서 잘 맞춰지는지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혹시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영국을 눈여겨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이 영국 다음에 빠르게 유럽 쪽으로 이 약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오늘 제가 몸이 좋았으면 진짜 너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 백신 맞는 소식을. 근데 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하여간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아니, 몸이 좀 안 좋으셔도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저도 이제 빨리 맞고 이제 네. 가족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계속 뉴스가 나올 거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일즈포스닷컴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 예. 우리 CRM 아시죠? 예. CRM 맞죠? 예, CRM. 예. CRM. 네. 예. 알고 있죠. 예. 세일즈포스닷컴. 예. CRM. 예, 굉장히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아, 이거 예, 굉장히 이거 중요한 회사입니다. 예. 예. 그 회사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고객 상당히 많고 국내에도 기업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결론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마케팅에 쓰자는 어떤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네. EPS가 0.75 예상했는데 1.74가 나오고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매출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가 넘게 나오면 잘 나왔는데 실제는 다 잘 나왔죠. 다음 분기 네. 어닝 가이던스가 잘 나왔는데 슬랙을 일단 인수한다고 했는데 슬랙 인수가가 277억으로 결정이 되면서 30조? 예, 약 30조 되겠죠. 슬랙은 그 이제 기업용 메신저를 그렇죠. 만든 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 그 세일즈포스닷컴하고 슬랙 합쳐지게 되면 교차해서 매매가 그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상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30 아까 말씀하신 그 돈에 네. 매수하려고 했는데 네.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네. 라는 어떤 그런 좀 시각이 커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원래 예상했던 금액은 약 170억 정도 달러. 그게 그 정도면 네. 전 적당한 네. 것 같은데 15조는 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100억 달러 좀 밑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270억 달러 좀 책정이 돼갖고 네. 약간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다음 페이지에 아 그래요? 예,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네. 그 다음 내용은 다 모르시거든요. 그 다음 내용은 좀 자세히 제가 준비한 거 네.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건데요. 네. 지금 세일즈포스닷컴과 슬랙의 M&A는요. 실제 그 아까 얘기했던 27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주식 현금 예, 현금 26.79달러. 네.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닷컴 한 주가 아니고 0.0776주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11월 30일 종가 기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도 반, 주식도 반.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특히 이게 CRM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닷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협상 내용이거든요. 네. 더 자세히 보게 되면 2022년 2분기에 인수합병이 완료가 되는데요. 네. 현재 세일즈포스닷컴에 현금이 94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로 지금 100억 달러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94억 달러는 이미 있는 거죠. 거의 200억 달러 있는 거죠. 네. 나머지 70억 달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게 아니다.
돈 문제는 없다. 네, 돈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게 셀포스닷컴이 이 슬랙 때문에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시고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돈을 갖다 융통하는 거면 거의 문제가 없는 M&A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늘 셀포스닷컴이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오히려. 예, 네, 오히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합니다. 해요? 한마디로 딱 두 글자 했죠. 홈런이다. 홈런? 예, 네, 홈런이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시너지가 나온다고. 슬랙이 홈런 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닌가요? 두 회사 같이 쳐진 거니까 뭐 두 회사 똑같이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셀포스닷컴의 고객층과 슬랙 고객층 합쳐지면 상당히 시너지가 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슬랙이 약간의 네. 그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고 있거든요. 있죠, 있죠. 예, 그 협업하는 건데 네. 그 협업하는 그 팀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 어떤 큰 회사가 예, 오는 건데 그걸 이제 셀포스닷컴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네. 슬랙은 뭐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특히 이제 벤처 뭐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토스 있지 않습니까? 네. 토스가 슬랙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럴 토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식으로... 회사도 썼습니다. 여기서도요? 네. 오, 지금 안 씁니까? 지금 안 써요. 어, 왜 안 쓰신지 모르겠네. 하도 영어가 네. 많아요. 그래서 슬랙을 많이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슬랙이 가장 문제였던 약간 네. 그 뭐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밀리는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씻어내면서 합쳐지면 상당히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요. 네.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소식인데요. 이거는 그 배런지 소식인데, 네. 배런지가 그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회원가입하시고 돈을 지불해야지 볼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제 끊어와서 보여드린 거니까 네.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굿솔 인베스먼 매니지먼트의 에멧 페퍼스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페퍼스. 예, 창업자인데 이분인데, 바로 이분인데, 테슬라가 내년에 800달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내년에 800달러.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흔한 거, 돈 주고 볼 만한 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용이 네. 제가 보기에는 읽을만해서 예, 쓸만한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첨단 기업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러니까 맨날 나온 뭐 얘기인데.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주 나온 얘기입니다. 예, 너무 자주 나온 얘기죠. 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좀 칭찬하는 그런 모습. 뻔한 얘기고요. 예, 보였고요. 이건 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거나. 예. 그 다음에 예, 경쟁사가 없는 독보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화성에 미사일을 보낸다든지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런 회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 론 베런, 그 다음에 ARK 같은 대주주들이 네. 매도를 안 한다. 물량이 없다. 사고 싶어도 이제는. 네네네. 왜냐면 AR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쪽이라서 한번 사면 주식을 안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없는 편이고 물량이 아마 없어서 못 살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건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S&P 500 추정 인덱스 펀드가 약 1억 2천만 주를 매입해야 된다. 네. 여기 1억 5천만 주까지 한다는 분도 계시니까 상당히 많은 시장을 또 매수가 가다 보면 네. 이제 테슬라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P 500 편입을 하게 되면 네.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또한 물량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다 말라 죽은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서 테슬라가 좀만 더 힘을 내면 사실 뭐 좀 멀어 보긴 하지만 네. 내년에 8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반드시 100%는 아니고 약 20% 확률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별이라는 분이 공매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잠깐 전해드립니다. 팩트체크 네. 차원에서. 지금 공매도 테슬라 공매도 치는 분들은 다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공매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공매도가 엄청나게 커버하면서 지금 네. 그 손해가 제가 보기에는 두 배, 세 배 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함부로 치는 게 아니다라는 교훈을 들었을 것 같고요. 하긴, 어쨌거나. 예. 테슬라 공매도 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예. 워낙 많이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에 그 투자하시는 분 대주주 분들이 다수가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진짜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나요?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서. 네. 자, 그리고 네. 또 어떤 내용이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네. 그 테슬라가 이렇게 사실은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걸 칭찬하는 건데요. 네. 스페이스X가 2026년에 화성에 갈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 확신하는 그런 모습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네. 화성에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죠. 왜? 저기 돈을 벌기 위해서죠. 화성에서요? 화성을 태우고 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버진 갤럭틱이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네. 민간 우주 탐사잖아요. 일단 보게 되면 네. 한 번에 100명이 탑승이 가능하고 빠르면 아, 100명 탄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낸다고요? 그렇죠. 화성까지? 그렇죠. 와, 그래요? 빠르면 4년 뒤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이 테슬라는 네. 차를 만든 회사가 아니고 진짜 첨단 기업을 그 복합된 회사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일단은 많은 분들 찬사를 받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가야 가는 거니까요. 이건 아니, 그 화성 가지 말고 경기도 화성에 테슬라 공장이나 하나 좀 지으라고 하세요. 뭐 하여간 이제 그 스페이스X가 네.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네. 것 같아요. 2026년에는 네. 상당히 그렇죠. 많은 분들의... 그 얼마를 받아야 이게 저 돈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스페이스X는? 그 탑승료요? 예. 네. 그러니까 탑승료는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아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우주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억 받았던 것 같은데. 몇 억이죠. 몇 억 기본이 몇 억이죠. 예를 들면 화성을 왔다 갔다 하려면 한 1,200억은 최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인당요?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지금 신청자가 꽤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아, 그래요? 네. 동만 사람들이야 뭐 우주여행 가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야, 난 못 갈 것 같은데. 왜냐면 아, 우주 정도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야, 난 우주도 한번 나갔다 왔다 이건 이제 보여주고 싶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생명 엄청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주 잠깐 찍고 오는 거는 이제 목숨 건다는 생각을 안 하지만 화성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건 너무 위험한. 그 이 화성 우주 탐사 우주 여행 얘기는 네. 일론 머스크 예전부터 꿨던 꿈이었어요. 이분이 꼭 돈벌이로 한다는 것보다는 네네. 이분의 목표가 있어 꿈이 젊었을 때 꿈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승리가 되지 않을까 진짜. 간다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은 참 아름다워 네, 보이긴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X가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관심을 보이면서 네. 결국 테슬라가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상당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네. 혹시 그 워크홀스라는 기업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크홀스. 워크홀스요? 네. 워크홀스가 지금 시간에서 10% 하락 중인데요. 이 워크홀스가 원래 이런 차예요. 이런 픽업 트럭을 만든 회사였는데 네. 이 픽업 트럭을 전기로 전기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네. 전기차의 그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걸 등에 업고 올해 700%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700%?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결국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네. 전기 트럭을 만들면 이 미국 우정청 그러니까 네. 아~ 우체국 쪽에서 예, 18만 대의 차량을 주문할 거다. 예, 계약했다고 했는데 중앙 6에 밀려갖고 얘는 네. 2분기까지 계약이 미뤄져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다음에 또 사실 워크호스랑 꼭 계약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후보군에 3개가 올라왔는데 그 3개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계약이 내년 2분기를 밀렸기 때문에 네.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사실은 계약은 네. 돼야 되는 건데 네. 많은 분이 된다고 보고 너무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것 같아서 네. 약간 우려스럽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간에 10%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에 순수하게 등이 없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만 붙으면 그냥 막 올라갔구만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면서 이런 것들은 좀 그 하실 때 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안 왔겠지만 하실 때 좀 주의를 좀 표하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모건 스탠리가 팔런티아에 대해서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예, 목표 주가를 $17 제시하면서 상당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팔런티아. 여러분도 아마 팔런티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까지. 뭐 하는 회사죠? 거의 3배까지 올라왔는데 네, 3배? 빅데이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아. CIA라든지 국방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예, 영화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거기에 나왔던 그 회사인데 네. 사실 이게 이제 그 국방부하고 계약이 돼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국방비를 줄이겠다 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줄이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모건스탠리가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한 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을 낸 이유는 상장한 이후에 거의 3배가량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PSR,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매출 몇 배로 움직이는 거냐 했더니 33배로 동종 업계가 15배보다 턱없이 비싸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보통 주가가 급등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매출의 15배 정도로 PSR로 움직이는데 아. 이건 현재 2배 정도 이상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로 비교했을 예, 때 예, 비싸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현재 그 요 PSR 33배는 네. 앞으로 2년 뒤에 나와줄 지금이 아니고 아.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네. 2년 뒤에 2년 후에 주가를 다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싸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거 산 사람들은 팔랑귀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른 바가 없나요? 사실 이제 이게 팰런티어가 최근에 거침없이 올라왔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걸 들으신 분들은 이게 아마 좀 그 최근에 국내에서 매수하는 분 많아갖고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왜 사신 거예요? 이거? 새로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아 신규 상장에 네. 따른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가. 근데 이제 팰런티어가 상당히 좀 재밌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 영화에 나왔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베일에 쌓인 기업이거든요. 왜냐 국방부를 도와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 많이 올라와서 근데 네.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내용이 상당히 오늘 이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아마 제일 빨리 전해드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네. 주가는 약 10%가 시간에서 밀리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뭔가 또 터져서 뭐 올라갈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네.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IPO라는 ETF가 있어요. IPO 한 종목들은 IPO ETF가 아, 모이거든요. IPO 한 종목들만 예, 하는 게 있죠. IPO예요. 네. IPO가 그것만 구입 매수하면 그런 이런 종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IPO ETF를 그냥 구매하는 것이 네. 가장 속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 IPO ETF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거기는 IPO ETF는 네. IPO 한 기업들만 처음에 IPO 할 때 사서 뭐 한 1년 지나면 팝니까? 3년 정도 보유하다 팔죠. 아, 3년 정도 네. 보유하다가? 그래서 일단은 IPO는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그냥 IPO ETF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IPO ETF가 현재 사상 최고치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예, 그것도 많이 올라갑니다. 걱정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티어는 조금 부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좀 이따가 한번 장 시작하면 네. 각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를 봤고요. 네. 네. 개별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개별 기사 좀 예, 보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예, 화이자하고 바이오텍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에서 예, 화이자는 3.4%, 바이오텍은 5.8%가 올라간다 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가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포스닷컴하고 슬랙에 대한 인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70억 달러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슬랙은 이미 네. 다 왔기 때문에 1.2%가 빠지고 있는데 인수가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슬랙이 별로 안 올라요? 슬랙은 이 정도 많이 슬랙은 올라요? 슬랙은 다 올라온 겁니다 이미. 아 이미? 예, 이게 이미 그 전부터 소문이 나갔고요. 다 올라왔고요. 아. 오늘 이제 결정한 거거든요. 네네. 인수하겠다. 근데 이제 다만 인수하고 있는 셀스포스닷컴은 5.9%까지 빠지는 모습이에요. 돈이 나가는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건.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액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제가 보기에 많이 더 빠진다 그러면 올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예, 펠런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거스테니가 네. 예, 언더웨이 그러니까 비중 축소로 좀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시간에 10%가 좀 빠지고 있다 하는데 좀 이따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모건 스탠리는 이 팔란티어를 상장도 하기 전에부터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뭘 벌써 비중 축소를 얘기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지금 사실 그 한 달 동안 한 두 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올라온 동안에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네. 그 있는 그대로 내용이었는데 주가만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럼 기대감만 커진 거라서 약간 주의를 주는 그런 리포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버라이즌도 오늘 주가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파수 경매? 네. 예? 그 관련된 건가요? 주파수 경매 뭐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참. 미국의 그 5G 주파수.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매 네. 이제 곧 들어갈 이건 텐데. 그런 내용보다는요. 네. 모펜 나단슨에서 일단은 네.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스프린터를 버라이즌이요. 아, 버라이즌. 예, 버라이즌. 예. 예. 버라이즌을 예, 버라이즌을 중립 매수. 매수로 좀 상향시켰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2021년에 유저당 매출,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네. 가입자가 순증하면서 가입자가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워낙 그 버라이즌이 네. 미국 내 가입자 1등이거든요. 인터넷 가입자.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59달러에서 66달러까지 목표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근데 통신사들도 사실은 막 그렇게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도 통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네, 아니듯이 그렇게 굉장히 무겁고요. 미국도 예, 매출이 막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고르게 나오는 그냥 배당주처럼 예, 배당을 많이 주죠. 배당 예, 똑같습니다. 예. 한국 SKT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버라이즌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예. 디즈니 소식이 하나 전했는데 디즈니가 현재 149달러인데 네. 디즈니가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12개월 목표 주가를 175달러까지 잡아서 상당히 높은 위치 잡았거든요. 지금 얼마라고요? 예, 지금 149달러고요. 근데 12개월 후에 12개월 안에 17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뭐 그렇게 그러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했는데 네. 이게 뭘 높이 평가했냐면 쭉 네. 보시는 것처럼 코어 비즈니스인데요. 디즈니 코어 비즈니스가 뭐냐면 그 디즈니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주면서 이 DTC 세그먼트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높이 평가하면서 일단 주가를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17%. 예,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앞으로 많다는 거죠. 17%는 네,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디즈니가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도 하고 워낙 무거운 주식. 최근에 디즈니가 감원 소식 같은 것들을 좀 안 좋게 얘기했는데 네. 오늘 이걸로 해서 좀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월마트가 투자에 나왔는데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이 네. 원래 이제 얼마 이상을 구입하면 무료 배송을 하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월마트 플러스. 네, 월마트가. 근데 이제 네. 35달러로 좀 내렸습니다. 35달러만 구매하면 네. 이제 배송을 무료로 하는 걸로.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더 아마존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 내린 걸로 보이니까요.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월마트까지 소식을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간단하게 네. 기업 기사까지 좀 봤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좀 경쟁적으로 막 전쟁하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 기업사들에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네. 들면 월마트랑 아마존 이렇게 공룡들이 부딪혀요. 네. 보통 이럴 때 사실은 출혈 경쟁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주가는 대체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이길 거란 기대감에 올라갑니까? 왜냐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35달러 이하까지 다 무료 배송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가입자는 좀 늘을 수 있지만 당장 돈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예를 들어 주가가 좀 빠지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거 발표할 때 근데 아니면 그 네. 출혈 경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질문 자체 앞에 네. 출혈 경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전 세계 네. 온라인 시장이 네. 약 한 30%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조그만 시장에서 뜯어먹는 게 아니라서 이거 시장이 워낙 크긴 크다 보니까 코스코를 갈 사람들, 네? 아마존을 갈 사람들, 월마트를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각각에. 그러니까 상대 소비자를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내가 그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많이 훼손이 좀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네. 주가는 어쨌든 이익 훼손이 생기더라도 가입자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이거 장사해서 안 될 텐데라는 생각에 대체로 이런 출혈 경쟁을 할 때는 막 부딪힐 때는 야, 지금 좀 빼야 될까? 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 결국에는 가입자가 먼저죠. 아 가입자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예, 예. 어쨌든 주가는 예. 더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에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네. 그렇고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코로나 방역 비용이. 네. 그런 거 비용 들었다고 쳐도 거기에 따른 뭐 매출이 늘어났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EPS 증가했다고 그러면 네.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좀 가입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가 가장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한번 팰런티어 네. 네 자, 이제 장 시작이 한 2분 안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어디부터 좀 보면 될까요? 팰런티어 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팰런티어부터 네, 한번 보겠습니다. 팰런티어가 이제 어제도 5%가 빠졌고요. 네. 지금 시간에서 13.32%가 빠지는데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잘 가다가 찬물을 끼얹는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하락이 조금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 딱 걸린 거죠. 네네. 걸렸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쭉 갈 때는 좋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다 보면 뒤에 아무도 없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패런트 같은 거 아니었고요. 약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조금. 예. 물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니까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팰런티어가 국내에서 순매수한 종목 탑10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매수했거든요. 팰런티어가요? 네. 아, 그래요? 네,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걱정이 크시겠지만 실적이 나빠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건스탠리 한 의견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네. 그냥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CRM 보겠습니다. CRM. 네. 인수하는 주체가 됐는데 예, 뭐 CRM은 지금 시간에 주가가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시작했나요? 아 시작했네요. 30분이죠. 예, 시작했네요. 예. 셀프스닷컴은 6% 7%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실력에 대한 인수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예. 창 들어온 거 시간 한번 지수로 보겠습니다. S&P 500이 0.31%가 빠지고요. 다우가 0.58%가 빠지고요. 네. 나스닥이 0.57%가 빠지면서 오늘은 약세 출발했고요. 약세 출발한 이유는 어제는 그 백신 기사에다가 추가해서 9,080억 달러의 부양책 소식이 전했는데요. 네. 오늘 미치 맥코넬 그 상원 의장이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양책을 좀 안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제 올라온 거 일부러 좀 예,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뭐 특별하게 어떤 한 종목이 빠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네.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우리의 테슬라가 약 4%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왜 빠진대요? 아 아까 얘기해 주신 뭐 그런 아니야 굳이 뭐 그거와 연관 짓지 마시고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거에 예,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워낙 될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근데 테슬라는 지금도 이렇지만. 네. 또 종가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네. 나중에 시간을 체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대부분 다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디즈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디즈니 한 번만 디즈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예,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빠지네요. 디즈니에서 왜냐면 이제 뭐 12개월 이후의 얘기니까. 네. 뭐, 네. 아, 니오도 다른, 좀 많이 빠지는 예. 모양입니다. 니오요? 네. 니오하고 최근에 네. 니오토 샤오펑까지 네. 그 중국 3인방, 전기차 네. 3인방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니오, 있습니다. 니오, 샤오펑, 니오토. 무슨 오토요? 니오토. 아, 니오토? 네, 니오토라고 또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LI라고 해서. 네. 네. 비아디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비아디요? 비아디요? 이제 그 회사는 오래된 회사고, 지금 말씀을 했었는 게 신생회사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팰런티어 하락 그리고 CRM 꽤 하락 소식으로 오늘 개장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 약보합입니까? 하락입니까? 오늘 약보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약보합 정도. 네. 네. 그렇게 보면서 개장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2월 2일 수요일인데.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셔야 될 텐데. 아, 저요? 네. 한 금요일 정도 되면 네.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반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우리 본부장님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럼요. 가족분들보다 저희가 더 걱정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귤 좀 하나 겨울에 예. 귤이 또 건강이 좋으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네.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